네, 계속해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의 주요 행감 이슈는 무엇인지 대전시민 네트워크 김정동 사무국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별 주요 쟁점들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주요 쟁점 무엇이었나요? 예, 행정자치위원회는 문화체육 관광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요. 체육정책과 관련해 월드컵 경기장 활성화 방안과 스포츠 융복합 산업에 대한 기금 확보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관광정책과 관련해서는 시티투어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부문산 관광 개발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미비 및 중간 용역 과정에 대해 집행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수도 정비 기본 계획과 상수도 시설의 내진 설계, 그리고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요. 이번 대부분이 면밀한 자료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상수도 사업본부가 제시한 수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주요 쟁점 무엇이었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중교통혁신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BRT 노선과 관련해 대전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와 트램 건설 및 운영에서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과 관련해서 관련 계획에 대한 확인 및 관심을 주문했고요. 더불어 대중교통혁신단의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대전교육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대전과학 연구소원의 접근성 문제와 수용인원이 부족한 것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의 경우 통계 오류와 창의인성센터 인적 충원 방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4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한계기관은 하나의 질문도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로 좀 보이고요. 또모 의원의 경우 질문 하나 없이 감사를 마쳐서 의원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비롯해서 대전과 오송을 잇는 BRT 노선 등이 대중교통 관련 내용이 많이 다뤄졌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BRT 노선과 관련해 설계 용역을 행복청에서 진행했는데요. 대전 시민의 민원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을 좀 지적했고, 이에 대해 행복청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갔던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트램 건설 시 승용차 억제에 따라 주차장 확보, 시민 불만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국비 신청 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트램 건설 시 주민의 설득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행감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민 네트워크 김정동 사무국장으로부터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 살펴봤습니다.